그래서 지은 이건 뒤에 17, 뭐 배웠나요? 오케이, 위치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면 시작할까요?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누가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물론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가 아니고 누가니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누가 그가 니 있니가 누가다네요. 오케이, 누가 그가 원래는 그가 있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꿔놨죠. 이 부분이 바로 보다 누가 다인데 묻는 말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누가다 부분은 is he죠. Is he. 그러니까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고요.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각각 함께 사용하는 게 다를 뿐이고요. 그 다음에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뭐뭐?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인데 where is he에서 여기에서 비동사의 뜻은 뭐다? 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그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이게 영어로 뭐예요? he고요.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그래서 그가 있다 he is인데 그가 있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가 있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he is를 뭐로 바꿔놨다? is he? 그러니까 그가 있다 그가 있다 he is 그가 있니? 그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h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섯 가지 질문은 일단 우리말로는 뭐가 있습니까?를 쭉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또는? 어찌? 어떻게? 그 다음? 왜가 있죠. 영어로 해보면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중에서 위치가 궁금하니까 그 중에 where를 썼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 where is he?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너는 어디 있니? 그렇죠. Where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엔 Are you로 바꾸면 되겠죠.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그 남자 어디 있니? Where is he? 됐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He is를 줄임말은 발음이 his. He's in the restaurant. He's in the restaurant. Hi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in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그래요? 오케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그 식당을 좋아한다. The restaurant의 뜻은 뭐고? 그 식당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 식당인데 여기에 얘를 보고 무슨 시라 그랬더라? 그렇죠.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했어. 앞제비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뭐 안에 in, 뭐뭐 위에 on, 뭐뭐 밑에 under, 뭐뭐 뒤에 behind. behind.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에, 뭐뭐의,
뭐뭐를 위하여 for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about 이런 애들이 무슨 시들이다? 앞제비 시 전치사인데 그 중에 in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고 그래서 the restaurant는 무엇이었는데 in the restaurant는 그 식당에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요? 그 식당 안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영어로는 where 어디에 그 식당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앞제비 씨 뒤에는 무슨 씨가 오고 이거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 씨 뒤에는 어떤 것이 오고요. 합쳐져서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고 있네요. 무엇? 그 식당. The restaurant. 어디? 그래서 in the restaurant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디? 그래서 이 대답 궁금하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는 있다가 있니로 바꾸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돼서 그는 어디 있니? 라는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is he? Where 하고 he is를 is h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건 앞제비 씨입니다.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은 무엇 그 식당 어디 그 식당 안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그랬더니 이번에는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He's in the museum. 오케이 the museum의 뜻은 뭐고? 그 박물관. 그 박물관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 박물관인데 in the museum 하니까 뜻은 그 박물관에로 바뀌고 그러면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어디 어디 영어로는 where.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is he? Where 한 다음에 he is를 is he 하면 물음표 붙이겠죠. 됐습니까? 앞제비 씨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고요? 이름 씨 무엇 그 박물관 어디 그 박물관에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게 앞제비 씨가 하는 일입니다. 자 만약에 앞제비 씨가 없다고 해볼까요? 자 앞제비 씨가 없으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된다? He is the museum이 돼버리겠죠. He is the museum은 He is in the museum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고요. He is the museum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있다 그 박물관 그렇습니까? 그러면 he is the teacher. 이거 무슨 뜻이에요? He is the teacher. 그러면 일단 그 선생님에게. 오케이 비의 동사의 뜻 몇 가지? 두 가지. 뭐뭐? 이다.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인데 the teacher의 뜻은 그러면 he is the teacher의 뜻은 뭐가 되겠다? 있다. 그는 그 선생님 있다. 그는 선생님이에요. He is the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 He is in the teacher. 아, 그는 선생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이런 걸로 내가 썼나? 이 동사의 뜻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는데 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더 그 더 티처는 이름 씨니까 어떤 시죠? 아예 뭐야 이름 시죠? 그러면 어떤 것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뭐가 되고 있다? 것이다. 것이다. 그는 선생님입니다. He is the teacher. 그러면 he is the museum은 무슨 뜻이 돼버려요? 오케이 사람이 아니고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 뜻은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가 어울리겠죠. 근데 얘는 어디가 아니고 뭡니까? 무엇 어떤 것이죠. 앞제비 씨가 없으면 무엇입니다. 무엇 것입니다. 것 그러면 he is the museum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는 사람이 아니고
박물관이다. 비동사의 몇 가지 뜻 중에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 이다와 있다 중에서 것, 것이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어디가 와야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지 얘 뜻이 이다가 아니고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고요. 됐습니까? 사람이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그만큼 무슨 씨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제비 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됐습니까? 헤이. 아,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the teacher. He is a teacher 해도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겠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때는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he? What is he? 가 What is he의 뜻은? 그는 무엇이니?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What is he? He is a teacher. Where is he? 얘 때문에 where가 됐다고요. 네. 무엇? 박물관? 어디? 박물관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가 아니고요. What is he는 직업 묻는 표현이고요. Where is he는 뭐 묻는 표현이다? 위치를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할 때 무슨 시가 필요하다? 이름 시 앞에, 것 앞에 저 앞제비 씨가 필요하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is she? Where is she? 그랬더니 She's in the hospital. 얘가 없어지면 she's the hospital이 돼버리고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녀는 병원이다. 아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병원이었네 라는 이상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것이 오면 안 되고요. 뭐가 와야 된다? 어디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 뜻이 뭐가 된다? 어디 어디에 이다야? 어디 어디에 이다야? 어디 어디에 있다야? 비동사의 뜻이 있다가 되려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와야 되고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고 싶으면 무슨 시가 필요하다? 앞제비 씨 전치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질문.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도서관에 있다면? She's in the living. 뭐였지? Right. 천천히 하세요. 도서관이 영어로 뭐였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그녀가 공원에 있다면 그녀요? 네, 그녀가 공원에 있다면 She's in the park. 그녀가 도서관에 있다면 She's in the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테스트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고요. 도서관이 뭔지 알아갖고 오세요.